자, 안녕하세요.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회 출제됐던 그런 과목 중에서 자, 이 과목이죠. 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전체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평이했다. 그렇지만 못 봤던 그런 데 유형의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캐치를 잘 하셔서 다음번 시험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보완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만 파악을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수리학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6번. 유체 점성 계수가 0.8 푸아지이고 비중이 1.1일 때 동점성 계수는 몇 스톡스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푸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가 이런 단위죠. 그램퍼 센티미터 세크고, 그 다음에 스톡스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라는 이런 단위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점 계수 물어봤다고 하시니까, 동점성 계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자, 밀도가 있죠? 밀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점성 계수로 나눠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다. 요건 이제 관계식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아이고, 바뀌었네요. 점성 계수를 이제 밀도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점성 계수가 지금 0.8이잖아요. 그럼 0.8에다가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를 집어넣고 또 밀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비중이 주어졌죠? 자, 비중 S는 4도 쉴때 물의 비중에 대한 액체의 비중으로서 요 값이 지금 얼마다? 1.1이다. 그러면 물이 갖고 있는 비중은 이제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1에 1g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놈이 갖고 있는 밀도라는 것은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1.1에 그램 퍼에다가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바로 0. 727에 0.727에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라는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6번은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갖다 기준을 잘 잡으시면 돼요. 요거를 갖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요런 놈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법이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7번입니다. 지상의 유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유체라는 것은 공간상 넓게 떨어져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질의 원자 본질을 무시하고 구멍이 없는 연속재로 볼수 있다. 주어진 온도에서 순수 물질이 상변하는 압력을 포압력이라 한다. 포압력. 중력장 내에서 시스템의 고도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이 보유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체 상수알. 자, 요거는 이제 이상 기체에 대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해가지고, 자, PV는 nRT 이런 식의 관계에서 요게 지금 뭐예요? 바로 기체 상수죠. 요 값이 바로 기체 상수입니다. 그래서 R에 대해 정리하면은 뭐예요? NT에다가 자, PV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 음속은 압력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력의 함수가 아니라, 자, 바로 온도만의 함수이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자, 음속은 이제 20.05에다가, 자, 누트T에서 이렇게 선출하는데, 여기서 요 T는 이제 뭐냐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단위가 켈빈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상온이라고 했을 때, 상온 같은 경우는 얘가 20도를 갖다 긴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 T 대신에 자, V 20을 넣어보자는 얘기요.
20.05에다가 노트에다가 자 273에다가 여기다가 20을 더해준다.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343 미터 퍼 세크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대략적으로 음속은 초에 343m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번은 조금 내 내용이 생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생소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제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아셨죠? 요거 요 지문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